여기 뭐 대부분 처음 뵙는 분이신데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여기에 와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라든가 또는 그 말하자면 동지적인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예,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알미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신다는 거. 예, 지금 뭐 대부분 상당히 예, 연령도 적지 않으신데 이러한 분들이 정말 내가 알겠다 하고 보이는 일이 정말 정말 흔치 않지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 주셨고 또 제가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제가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거를 오늘 그 우리 논의의 주제로 했는데요. 우선 뭐 누구나 다 알미 뭔지는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그 우리가 알미 우리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이죠. 삶인데, 알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삶의 방편이고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 전문적인 암, 삶의 방편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뭐든지 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암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중요한 암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암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여기 오늘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이 여기서 전문적인 알을 지금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알인데, 그것을 제가 온전한 알이라고 그냥 이름을 우선 붙였습니다. 뭐 대충 어떤 의미인지 짐작은 하실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사는 딱한번 주어진 기회에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보자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사실 우리가 삶이 다 자기가 가진 것 같지만은 자기가 추구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삶을 얻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삶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온전한 삶을 우리가 잠정적으로나마 얻었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성현들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왕양명 선생의 전술록이라는 데 보면은 지자 행지 시 행자 지지성이라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행함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행한다고 하는 거는 삶의 완성이다 하고 예부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삶을 자기가 필요하다, 추구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필요한, 그거는 다 있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살아만 가면 된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자기가 그렇게 그 온당한 삶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가 아니라 거기서 맞출 만한 그러한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각자 다 자기는 그거는 이미 걱정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왜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삶을 지녔고 그또 삶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신이 지닌 삶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하고 잘안 맞으면 그건 아예 거부해버리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꼭 이미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이 적절한 삶이 아닐 경우에 어떡하느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구도자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삶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저절로 다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정말 삶을 구하겠다 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적절한 삶을 자기가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의 자세로서 의식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무의식적 저절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저 알아주고 아니면 아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냐? 정말 온전한 삶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고 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흔히 뭐 공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삶을 얻는 과정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욕이 있어야 그걸, 그런 진전을 얻을 텐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의욕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을 대단히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우리한테 사실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호기심이죠. 근데 이것은 어릴 때, 젊을 때 잠깐 나타났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호기심이라든가 또는 지적 성취감, 을 우리가 얼마나 그대로 길러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계속 길러 나가고 그러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러나오면 결국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벌써 성장기만 잠깐 지나고 나서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념, 선입관에만 의존하고 뭔가 새로운 걸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삶을 정말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흥미로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은 일이 있어요. 이 제목이 네발 위에 붙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이 번역하는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삶의 모든 답은 한 마리 개 안에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사실 우연히 떠돌이에게 한 마리를 얻어서 기르게 됐는데, 이 개하고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그 개의 그 자세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성자, 성인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딴데 물어볼 거 아니고, 그개한 마리 삶의 자세만 그대로 보면 된다. 아, 이런 것을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은 철학자고, 일종의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개가 바로 부다다, 부처님이다. 단 발이 넷 달려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목이 네발 위에 부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냐? 사실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개만큼만 돼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개만큼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역시 개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죠. 뭔가 더 있어요. 맞아,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잘못된 마음에 매여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완전히 마음은 평온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마음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부터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그것이 방해가, 좋은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죠.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컨대 지금 그이 저자도 그렇고 또 많은 그 동양의 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 이것은 제거해야 될 번뇌다. 우리 개한테 없는 뭔가 잡다 하는 앎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씻어버리는 게 옳다 하는 자세로 그것을 씻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면은 지금 그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도 이 강아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럼 그것만이 옳으냐?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치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야 이것은 사람다운 삶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파를 우리는 잘못된, 온전하지 않은 삶이라면 제거해야 옳지만, 이것을 온전한 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앎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돼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 근원적인 물음이 있다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물을 거냐 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렇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사실 간단한 물음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은 이 물음을 묻고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각 문명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이 막 그런 쪽의 가르침을 추구했고, 서구 문명에서는 근대 과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근대 과학이 의미 있는 답을 추구했고, 또 의미 있는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근대 과학이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동아시아의 성리학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우연히 뭐 읽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어요. 혹시 여기서 그 이 성리학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그 조선 중기에 그 여헌 장현광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성리학자. 별로 대중의 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율곡 퇴계 바로 고 조금 후 거의 동시에 생존하신 분인데 흥미롭게도 성리학자로는 아주 특별하게도 이분의 저서 중에 우주설이라고 하는 저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부록격인 답동문이라는 맞아요. 동자가 묻고 대답한다 하는 거죠. 그 부록에 답동문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잠깐 그냥 길지만 잠깐 읽어보면요. 하늘을 올려다보아 그 창창함의 바탕을 두어 하늘의 이치를 추구할 것이며 땅을 내려다보아 그 무무함을 바탕으로 땅의 이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하여 해와 달, 별과 별자리, 물과 불, 흙과 돌,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바람과 구름, 우레와 비, 산과 산악, 내와 개울, 나는 동물과 뛰는 동물,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관찰하여 그 이치를 추구하라. 맞아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해서 추구하라. 근데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눈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이치를 철저히 추구할 것이며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 수 있는 귀가 있으니 들어서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사물을 추구할 것이다. 이거 맞아요. 완전히 근대 과학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곧붙여서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얻어진 이치를 통해 지난 일들을 추구해 보면 그 이치를 통해서 오늘의 일로서 지난 망고의 일들을 가히 알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추구해 보면 다가올 만세의 일들 역시 오늘의 일을 통해서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우리는 현재 직접 보는 건 현재밖에 없는데 현재의 것만 보고도 이치를 알게 되면 미래와 과거를 다 내다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현대과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현대과학의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나타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완전히 관찰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적용하면 미래 또는 과거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라플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우주설 보다가 한 150년 후에 이것을 그 쓰신 분은 뉴턴 보다가 88년 먼저 출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야 이쯤 되면 왜 우리가 먼저 뉴턴 보다가 거의 한 100년이나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근대과학을 맨날 썼었느냐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맞아요. 이 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 또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한 이미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우연히 찾아서 최초로 아마 읽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지는 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대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지구죠, 지구. 근데 그때는 지구라는 말은 없었어요. 동그란 줄 몰랐어. 그러니까 대지, 우리 땅, 이 전체가 한 덩어리죠. 근데 이것이 허공에 떠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왜냐? 이 천체들이, 태양이 서쪽으로 내려가서 그 밑을 지나서 동쪽으로 다시 올라오잖아. 틀림없이 밑이 비어 있는 거야. 허공에 떠 있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 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거기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대기가, 여기서 우리가 말한 대기보다도 이제 그 기의 큰 기죠. 그러니까 대기가 회전해서 이걸 또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대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이것도 흩어져 나갈 거 아니냐. 맞아, 우리가 알기로 기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구각이라는 걸 또 설정해요. 구각이라는 것이 대기 밖에서 대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큰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걸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구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럼 뭘로 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밖엔 또 뭐냐? 이게 끝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우주선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이걸 물어야 돼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만약 하면 첫째 떠오르는 질문은 왜 안 떨어지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뉴턴의 질문. 뉴턴은 뭐를 물었느냐? 사과는 왜 떨어지느냐 하는 걸 묻더라고요. 재밌죠? 한쪽은 왜 안 떨어지느냐 하는 걸 묻고, 뉴턴은 왜 떨어지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중력을, 중력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근대과학이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여헌 우주설에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다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결국은 아무리 고생을 해봤자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해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느냐. 요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관념으로 사물을 보고 있느냐에 맞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설에서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시간,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시간 따라 우선 공간만 생각하면 공간은 2차원, 평면, 동서남북으로는 다 기본적으로 대등한데 상하방향은 대등하지 않다. 왜냐? 상하방향에서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떨어지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상하방향은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 전후 이거하고 다르다 하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떨어지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 떨어지는 성격을 가진 건데 기본적으로 안 떨어지는 게 나타났다 이게. 그럼 이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뭐냐? 상하 사방이 대등하다. 2차원, 이거 평면 2차원인데 수직 3차원이다 이게 공간은.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 방향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생각하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해야 되고 이
2차원 플러스 1차원. 1차원은 특별한 걸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이건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시간, 공간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상식적인 공간은 우주선에서도 물었지만 우리는 2차원 플러스 1차원. 이 상하는 이 평면 방향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이라고 딱 일단 설정하고 보면 같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무림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3차원을 생각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그 무릎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네, 이것이 이제 2차원 플러스 1차원보다 3차원의 그 바탕관념이 더 적절했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대단히 재미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그 현대과학의 재미있는 건데 3차원이 아니고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4차원의 일부다. 그럼 나머지 한 차원은 뭐냐?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기본적으로 대등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3차원과 1차원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하고 또 다른 물음들이 나오고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래서 그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관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정도를 하고 이제 우리한테는 어떠한 바탕 관념들이 있느냐. 전 그 세 가지로 제가 그 구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암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도 모르게 얻어져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이것들은 이것이 제일 안에 있는 건데요. 땅땅땅땅 떨어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암 하나하나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런 거,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 이게 다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사실 백과사전 비슷한 거예요. 백과사전은 모든 항목이 서로 다 독립적인 항목이에요. 그런데 과학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적어도 상당 부분은 연결하자 이거죠. 연결해서 이해를 해요. 현상으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것은 이 현상의 이런 점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과학이 모든 암을 다 연결하는 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분야 내에서는 연결되지만 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갈 때는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 있죠. 그런데 온전한 암은 뭐냐, 이 전체가 다 연결되는 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온전한 알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한 가지가 있어도 이건 왜 이러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한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알은 온전한 알의 형태를 가질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너무 추상적인데요. 조금 좀 이걸 그 구체화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 그 세계 지도. 우리 알의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그 지형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알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뭐 지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도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적인 지도, 뭐 대한민국 지도, 좁게는 서울시 지도, 그다음에 뭐 프랑스 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들이 다 떨어져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정한 거리에 맞춰 가지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연결을 해야 어디서 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하는 걸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게 세계지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연결하면은 이게 세계지도인데 이거 다 연결했다는 면에서는 참 좋아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동쪽 끝에 그 지도상으로 제일 이쪽 이 서쪽 끝 동쪽 끝에 사실 서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종이에다가는 그걸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한 장에다 하면은 우리가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제일 멀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종이 위에다가는 그릴 수가 없어요. 세계지도를 종이 위에다 그리면은 정확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알게 된 게, 아, 지구가 둥글니까. 그래서 지구 둥근 모양의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각각의 위치를 갖다 연결하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거리에 있다 하는 거가 다 그냥 나타나죠. 그래서 지도 중에 온전한 지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구의 또는 뭐 지구 본이라고 그러죠. 위에 나타난 지도가 온전한 지도다. 온전한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알이죠. 물론 온전한 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아주 정밀한 그런 것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뭐 끝이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도를 지구본 위에다가 설치한 것은 이것은 일단 온전한 암. 거기서는 틀려봤자 약간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암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우리 암도 그럼 어디다가 정리해야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겠냐. 이것은 그 지구는 저러한 땅의 모양이 원래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저기다 맞추면 됐는데 그럼 암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냐. 암 전체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냐. 이건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미 다 연결도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이 어떤 틀 위에서 해야 다 제대로 그 관계가 맞게 설치되느냐 이것은 알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도 없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알을 생각하면은 마치도 지도를 지구의 위에다가 그리듯이 알을 그 알미 틀 위에 제대로 된 알미 틀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예,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알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알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일단 가상을 해서 그 구조 위에다가 설치하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모순이 없이 다 연결되는 이런 것을 찾아내면 그러면은 그것이 온전한 알의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메비우스 띠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그 모형 위에다가 설치해야 온전한 알미 될 수 있다 하는 가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했어요. 우선 메비우스 띠가 뭐냐? 이것은 이제 그 뭐 혁대를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띠죠. 근데 이것을 한번 꽈요. 중간에 한번 꽈서 맞다면 여기서 연결되기를 거치 안 하고 다시 맞물리게. 그럼 중간에 요런 그 매듭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알은 메비우스 띠에 그에 해당하는 메비우스 띠에 해당하는 모형에 맞추면은 그나마 거의 의미 있게 연결되겠다 하는 이제 얘긴데요.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온전한 알의 추구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내용을 책으로 낸 게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그 자연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문헌을 희망하시면 이걸 보셔도 좋겠다고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메부스띠에 이게 메부스띠라고 하면은 메부스띠라고 하면은 이것이 전부 하나의 이 그 순환 구조 속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뭐 어디서 출발해도 좋아요. 일단 자연의 기본 원리라고 한 데서 우리가 출발한다 그러면 자연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돼 있다 하는 우주 전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선 이 과정에서는 우리의 몸, 몸까지 그래서 객체로서의 인간을 연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 객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주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객체와 주체를 겸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주체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메비우스띠에 그대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고 한번 꼬이는 거예요. 꼬여서 지금까지는 이 내면에 숨어있던 것, 여기까지는 주체가 내면에 숨어있다가 이 주체가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주체가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알미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각도 해보아서 여기서 다시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빨갛게 그 표시한 것은 이 메비우스띠의 안쪽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이고 다시 여기서 안과 밖이 연결돼서 이쪽 외부의 현상세계, 물질세계가 이해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메비우스띠 모형이 그나마 제일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의 기본 원리가 어떤 거고 거기서 우주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롭고 사실은 제가 주로 공부한 부분이 이쪽이 되겠는데요. 네, 그거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이, 현대과학의 중요한 그 내용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 자연의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존재의 원리, 그리고 변화의 원리. 네, 존재의 원리는 동력학이라고 해서 고전력학이 출발점이었고 현재는 양자역학이 가장 그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은 기본 존재의 가능한 상태는 뭔가 그러니까 기본 존재자 우주에 뭔가가 있죠. 근데 그것의 가능한 상태는 뭔가 이거 상태라고 하면 조금 좀 그 전문적이지만 그냥 대략 그저 짐작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을 살피는 것이 동력학, 양자역학 이것이 20세기에 확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변화의 원리는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열역학 또는 통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한 상태들은 어떻게 다양한 형상들을 구현해내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쪽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해나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원리 열역학 통역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후에 뒤에 가서 잠깐 언급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그저 이것은 이미 학자들이 대략 정리했다 아니면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바탕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바탕 개념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기 때문에 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고, 대략 이러이러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엔트로피라는 말은 아마 들어는 보셨지만은 이 감이 안 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제일 아주 그 간단한 그 비유는 뭐냐 하면, 윷놀이. 윷놀이를 우리가 다 아시죠? 윷놀인데, 윷놀이가 그 재미난 게 있어요. 독의 걸륜 뭐 다섯 가지, 그 뭐라 그래나. 괴라 그러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죠. 각각 나오는 확률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도가 나올 확률과 모가 나올 확률이 다르죠. 물론, 이제, 이상적인, 엎어지고 제껴지는 것이 완전히 확률이 같다고 가정한 이상적인 그 육아치를 한다면은, 도하고 모가 나올 확률이 차이가 얼마가 돼요? 모가 나올 확률에 비해서 도가 나올 확률이 몇 배나 되는지 대략 아시죠? 네 배예요. 그러니까 도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모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도는 모가 한번 나올 동안 또네번 나올 수가 있어요. 개는 더잘 나오죠. 6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윷은 도하고 같고, 걸, 그리고 윷은 모하고 같죠. 예. 그왜 그러냐? 그것이 그 재캐지고 엎어지는 방식이 다 똑같은데, 이 모라고 하는 건다 엎어져, 네 개가 다 엎어졌을 때만 모라고 그래요. 근데 도는 그 중에 하나만 재캐져도, 어느 게 재캐든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만 재캐져도 그것은 도예요. 그러니까 그 재캐지는 방법이 네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배로 자주 나오고 개는 두 개인데 그네 중에 어느 두 개가 재캐져도 다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다르죠. 바로 이 엔트로피 그리고 이 거시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건 동력학이 말해주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그 상태 중에서 몇 가지가 이거에 해당하느냐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이거에 해당하고, 이게 뭐개 비슷한 거죠. 어떤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돼야 이게 나타난다. 이게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을 따져보면 그것이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것이 보일 수는 실제 방법의 수는 다 달라. 그러면 이것이 막 그저 우연히 서로 이렇게 그 섞여 나갈 때는 그중에서 제일 이것이 나타나기 가장 적절한 그 수, 아, 그, 그, 어, 이 속에 숨어 있는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일 잘 나타나죠. 그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접시에 담긴 소금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소금물을 우리가 막 해서 휘저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물에 섞여요. 그렇게 섞인 상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방법의 수는 대단히 많아요. 이 10에다가 동그라미 86개를 붙여놨는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이 정도로. 그 여러 개가 다그 섞인 상태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섞이지 않은 상태는 아주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정도 상태는 이게 섞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막 물에다 소금을 타고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휘저으면은 이것이 섞였던 것이 섞이지 않은 걸로 가지도 않죠. 안 섞였던 것이 결국 이걸로 가요. 왜 이걸로 가느냐?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이거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은 다 같은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이걸로 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이 요거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것이 잘 나오는 이유는, 잘 나오는 이유는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대로 그냥 표현해도 좋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다시피 2, 6, 18, 86. 동그라미 몇 개냐. 이것만 따져도 되죠. 이것이 다르면 결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 W라고 하는데, W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 중에서 로그를 붙였다는 건요
어깨 위에 있는 숫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 6, 18, 이것을 이러한 상태의 엔트로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우연히 이런 데 있었으면은 변화가 올 때는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는 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뭐 알고 온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로그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학생 때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염려하실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어깨 위에 있는 이 숫자 자리수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표시한 여기서 K라고 하는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엔트로피가 이건데 처음에 엔트로피 그 우리가 정의할 때 잘못 정의해가지고 어떤 상수를 곱해야 이게 되도록 돼 있어서 이 보수만 상수라고 하는 걸 넣는데 이건 잊어버려도 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시 이거하고 이것이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있으면은 이제 자연의 기본 법칙을 딱 두 가지로 그 변화의 법칙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 변화의 원리, 이 고립계, 어떤 이 안에, 이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뭐, 내용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 하나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위치를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분 부분의 에너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의 에너지는 아무리 변해도 항상 같다. 그러니까 전체의 에너지는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에너지 보존의 목적. 또 하나는 엔트로피는 어떻게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큰 쪽으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화는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커지는 쪽으로만 간다. 그건 더 쉽게 얘기하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간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자연의 많은 그 변화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고립계의 경우에 그랬는데 이 고립계 안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계가 있고 그리고 대상 이외에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배경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여기 있는 우리 방생한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이 방 안에 또는 우리 지구 전체의 모든 것의 엔트로피를 다 계산해서 그 전체가 커지는 쪽으로 변한다. 이거는 너무 맞으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것의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우리가 따로 여기서 U와 S라고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이거 이외의 배경, 요거, 이거 이외의 나머지의 에너지를 U0, 또 나머지의 엔트로피를 S0라고 하면, 이 법칙은 이거 둘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전체의 합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건데, 요거에 대한 답은 없고, 이거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것만에 대해서 알고 싶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유에너지라는 건데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U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S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인데 T는 뭐냐? 이 주변의 온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자유에너지를 정의하기를 이것의 에너지하고 이것의 엔트로피하고 주변의 온도를 곱한 것을 여기서 빼주는 어떤 양을 이것의 자유에너지라고 규정하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이 대상의 변화는 자유에너지가 항상 줄어드는 쪽으로만 간다. 이번에는 이 주변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자유에너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들어간 게 있어요. 온도. 이 주변의 온도만 알면, 주변의 온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저걸 정의할 때 저렇게 정의된 에너지는 항상 감소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잠깐, 지금 여기 물 1kg, 이게 1kg 조금 안 되겠지만, 1kg이라고 하고, 이걸 대상으로 해요. 이걸 대상으로 하면, 이것에 지금 현재, 이건 지금 물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을 때의 에너지, 물로 되어 있을 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음으로 될 수가 있죠. 얼음으로 되면 이것이 얼음으로 됐을 때의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있어요. 근데 물로 됐을 때와 얼음으로 됐을 때의 에너지가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얼음이 되면 에너지가 줄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건 물로 만들려면 뜨거운 물을 붓든가 덮여줘야죠. 그 열을 가해야 이 물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얼음이 되면 죽죠. 그러니까 얼음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퍼져 나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대략 아는데,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피도, 에너지가 변하면 엔트로피도 변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섭지 15도라고 하면 여기 이거 이제 절대 온도예요. 사실은 그 섭지로 직접 넣으면 안 되지만 뭐 온도니까 그냥 이제 절대 온도를 고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현재 이것의 자유 에너지는 이것이 물로서 자유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온도에서 이것을 얼음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의 자유에너지는 이만큼 높아요. 이만큼 높아서 물인 경우가 얼음의 자유에너지보다 낮기 때문에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것이 이 온도에서는 물이에요. 근데 온도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요 값이 달라지죠. 그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얼음일 때의 자유에너지가 물일 때의 자유에너지보다가 더 낮아요.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같아도. 그래서 이 온도에서는 이것은 얼음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 뻔한 얘기죠. 우리가 이거 0도씨 이하로 가면 얼음이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왜 0도씨 이하면 얼음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별로 하시는 일이 없죠. 의뢰 그런 게 아니고 0도씨 이하가 되면 0도씨 때는 물과 얼음의 자유에너지 같아요. 같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 얼음의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낮은 쪽으로 가니까 온다 이거죠. 이것이 변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왜 오느냐 하나만 이해하면 이 기본 원리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본 원리를 통해서 물이 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거기에 맞는 거예요.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 이건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왜 모여서 핵이 되느냐? 이것은 온도가 높을 때는 따로따로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낮죠.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이번에는 한 대 모이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온도가 되면 원자 핵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하고 원자 핵,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에다가 전자가 돌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 따로 있고 원자 핵 따로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그 온도 이상에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이하 온도가 우주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서 도는 이 상태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그 온도에서는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원자가 처음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최초에 아주 뜨거운 138억 년 전에 아주 뜨거운 걸로 있다가 차차 식으면서 어느 온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자
산소 원자가 지금 높은 온도에서는 뿔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온도에서는 O2 그래서 산소 분자가 되어 있죠.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떨어져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거 일산화탄소 이거 우리한테 엄청 무서운 게 돼요. 근데 왜 붙어 있는데 그것도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 내려가면 붙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소형 분자가 대형 분자가 되는 거 바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이 똑같은 방법. 그래서 모든 것이 우주의 최초의 우주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모든 형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이 뭐냐? 우주 내에 있는 그 수소 원자들이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 수소 원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중간이 더 밀도가 커지면 그리 중력 때문에 와서 쌓여요. 쌓여가지고 빽빽하게 수소 원자들이 모여있는. 근데 모여있다가 너무 많이 모이면 압력을 받아서 그 수소 원자들이 그 내부에서 서로 합쳐가지고 더 무거운 헬륨 원자로 바뀔 때 그때에 헬륨 원자보다가 수소 원자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나머지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뭉치면 그것이 헬륨 원자 또는 더 무거운 원자라고 원자 핵으로 되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을 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대표적인 별인데 우리 태양의 한 절반 이상은 아직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헬륨이 되어 있고, 헬륨과 수소가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은 태양 안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론 자유에너지가 수소로 따로 있을 때보다 헬륨으로 될 때가 더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허공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별 속에서만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헬륨으로 끊치는 게 아니고 다시 더 압력이 커지면 헬륨끼리 또 모여서 더 무거운 원소, 산소, 질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별 속에서 만들어서 그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큰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별이 나중에 깨지면서 주변으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로 일부 만나가지고 우연히 태양 주변에 와서 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 다 기본 원리는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근데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만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낮아지겠는데 가까이 못 가면 안 되니까 그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별 속에 그러니까 뜨거운 별 속에서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진다 해서 우리는 이 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알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원소들이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근처 이것보다가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져요. 이것은 오히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더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이거 이상 되는 무거운 원소들은 아주 극소수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연히 큰 별이 붕괴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불안정한 상태로 그대로 엉켜있는 것이 더 무거운 원소들이죠. 근데 이거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져요. 깨지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이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돼요. 그래서 우라늄이라든가 라디움 이런 것들은 스스로 깨지면서 에너지를 내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형성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대사 현상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갈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더 낮은 쪽으로 갈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대로 그냥 있는 채로만 있어야 돼.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데 가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주 내에 모든 현상이 있지만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 우주는 그렇지 않고 어떤 변화가 있죠. 특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엄청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에너지를 자꾸 줄기만 하죠.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줄기만 해요. 그럼 다 줄었으면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에서도 자유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받아서 또 더 낮은 데로 가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던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물론 온도가 변해주면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 하면은 자유에너지가 더 가해지지 않아도 여름에는 물이 됐다 겨울에는 얼음이 됐다 왔다 갔다 하죠. 그 정도는 되지만 일정한 활동을 계속 하려면은 자유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특히 우리가 사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이 자유에너지의 소스는 태양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오는 것이 우리한테 자유에너지를 주는 근본 원인인데 그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햇빛이 일정한 비율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햇빛 자체에서 이미 자유에너지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햇빛은 에너지만 가지고 지구에 도달하지만은 광합성 생물들이 이것을 일정 비율로 자유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광합성 물질, 염록소가 자유에너지를 만들어주느냐. 에너지를 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일정한 양의 자유에너지 분을 가지고 떨어진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얼마 전까지 답이 없었어요. 그 제가 한 7, 8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정답은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공식을 제가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유에너지의 비율 전체에 자유에너지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예컨대 이 황색광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황색광은 에너지의 76.4% 정도가 자유에너지 그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태양이 이러한 비율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쪽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걸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준안정상태 또는 국소질서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유에너지가 항상 가장 낮은 것이 여기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가 조금 높은 데 와서 상당 기간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올 확률은 작고 내려갈 확률이 크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은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요동이 있으면 특히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것이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국소질서라고 불러요. 요것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건 아니지만 자유에너지는 조금 높지만은 그래도 저리 떨어지지 않고 여기 유지가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형태를 가진 것은 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그 성격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돌조각, 흔에 빠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도 다 국소질서예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이것도 있는데, 토끼죠? 이것하고 이것이 뭐가 다르냐? 뭐, 이거 살아있고 이게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엔트로피가 대단히 낮아. 대단히 낮아. 아주 정교한, 아주 정교성이 있고,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정교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주에 출현을 했고 또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생명의 일부죠.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해 온 물리학자 입장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연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지구상에 있다 이거죠.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런 간단한 모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모여서 어떤 구조를 가진 것이 하나 생기면 이게 구성질서인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건 지금 T완전 시간 동안 자꾸 요동을 하다 보면 우연히 이런 게 생기고 생겼지만 이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뭐 타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쪽으로 깨져요. 그렇지만 잠깐이나마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재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첫 번째의 어떤 그 구조, 그 국소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 100만 년이 걸린다. 평균 100만 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생겨도 이것은 100분의 1년, 3.65죠. 한 3, 4일이면 깨진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 년에 걸쳐서 우연히 생겼다가 한 3, 4일 지나면 깨지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걸 봐요. 이것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또 하나 얹혀져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러한 것이 다시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정은 이것이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은 다시 100만 년 또 여기다가 요동을 치면 이게 된다. 오케이,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걸 거쳐서 이거가 되기 위해서 전체 시간이 얼마 걸리겠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여기에 있다는 가정 안에서 100만 년인데 이게 계속 있질 않아요. 100만 년에 한 번 생겼다가 3, 4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년 중에 3, 4일 빼고는 이게 없는 거야. 이거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100만 년에 3, 4일인데 그 100만 년에 3, 4일이 다 모여서 다시 100만 년이 돼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실제로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면 계산해보면 아주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데 답만 얘기하죠. 얼마가 걸리느냐? 100조 년이 걸려요. 100조 년. 이게 왜냐면 이게 작가밖에 안 있으니까 그 잠깐이 다 모여서 100만 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조 년. 100조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 나이에 7,000배나 가야 요거 하나가 겨우 생길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것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놀랄 만한 정교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미. 그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핵심적인 이해 방식은 바로 자체 총무적 국소질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자체 총무적 국소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소질서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건 물질. 이것이 자체 총무적이다 하는 건 뭐냐면, 총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거 뭐가 들어가면 변화가 아주 촉진되는 그런 것을 촉매라고 그러죠. 근데 자체 촉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이것이 그 자리에 가면 이거 똑같은 것이 쉽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혼자 만들어지려면 100만 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것이 촉매로서 하면 하루 이틀이면 이런 게 또 계속 생겨나는 이런 거니까 이 자체 촉매적 국소질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는 아주 쉽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생겨난다면은 얘기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자체 초보적 국소 질서냐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지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요. 이거 해서 어떤 부조를 가진 것이 나올 텐데, 요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진냐면, 요거하고 요것은 만나면은 친화력이 서서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요것도 만나면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실 다섯 가지가 지금 막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만나서 이러한 배열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배열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별한 순서를 가진 것이 되면 이것은 어떤 그 의미 있는, 꽤 오래 존속할 수 있는 국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으로 됐을 때 요 아래 거하고 위에 거 서로 다 만나면은 그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으로 모여 있는데, 이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처음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백만 년이 걸렸어요. 한번 만들어지면 하루에 하나씩 생긴다. 왜 그러냐? 쉽게 이해가 돼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막 여기 통과해요. 통과하다가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거 만나면은 다 달라붙죠. 달라붙어서 조금 지나면 금방 이렇게 돼버려요. 그다음에 요거 틈만 한번 살짝 내주면 똑같은 게 금방 둘러댔어요. 처음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거 하나 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있으면은 이런 것이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체 종교적 국소질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하나가 있기만 하면 금방 둘이 되고, 금방 또 이것이 또 둘이 되고, 또 둘이 되고,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이면은 10만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여기서 하나 있을 때에 100만 년 걸려서 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 계속 10만 개가 있다. 10만 개가 있으면은 그 10만 개 중에 어느 어깨를 타고 와도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는 얘기했지만 이게 100조 년이 걸려야 이게 나타났던 건데, 이거 자체가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면은 매 10년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매 10년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 자체가 우연히 생기기 위해서는 우주 나이보다가 더 길어야 될까 말까 한 것이 매 10년마다 생겨요. 그리고 한번 생기면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막 복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은 누적이 되죠. 하나하나는 불과 하루 이틀이면 깨지지만, 이거 10만 개가 계속 유지가 돼요. 10만 개가 있으면 일부 깨지지만 깨지는 것만큼 생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년이 지나면 4억 번의 기적이 쌓이는 거예요. 4억 번의 기적이 쌓이면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느냐? 이제 답은 우리 답이 토끼 같은 것이 나오고,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은 그러한 4억 번의 기적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인 지금 이제 복합 질서로서 2차 질서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는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인데, 이것이 하나 생기면은 10만 개가 돼요. 그럼 10만 개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높은 질서를 가진 것이 또 쉽게 10년마다 나타나죠. 이것이 또 10만 개가 돼요. 이게 계속 쌓여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현재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현재 우리가 45년 후에 이런 것이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토끼라고 생각해도 좋고, 사람 토끼 같은 것이 생겼는데, 지금 처음에 이것들을 아직도 있느냐. 이것이 처음에는 10만 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고, 요것만 있어. 왜 그러냐.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공간에 있으면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우리 지구상에 O2, 산소 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질소 상태야. 질소만 있고 산소는 거의 없어요, 공기 중에. 근데 이것들은 뭐냐, 그것들이 산소가 없어도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만들다가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산소를 공기 중에 자꾸 내뿜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산소가 있으면 금방 화학작용을 해서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은 산소가 있어야만 존속하는 것들만 여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의 산소가 대개 21%가 있는데, 지금은 산소가 없으면 생존을 못하고, 오히려 산소가 있어야만 생존하는 것들만 지금 여기 모여있죠. 그래서 이 여건이, 기본 여건이, 바탕 여건이 달라져. 바탕 여건이 달라진 이유는 이게 있음으로써 이것은 변화를 줘요. 변화를 주면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전체가 요것이 있게 되고, 이 여건에 있는 것들은 없게 되고. 이래서 최초의 이러한 존재는 지구상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런 것들만 있는데, 이것들은 이러한 바탕 여건에 맞는 것만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협동해서 함께 존속해야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요. 그뿐만 아니고 자유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유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햇빛에서부터 자유에너지가 오면 모든 그 개체들이 그걸 자유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햇빛에 나가서 혀를 벌리고 있으면 자유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자유에너지는 이 녹색 생물이라고 하는 광합성 하는 것이 받아서 화학 물질의 형태로 자유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전체에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식이죠, 우리한테는.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에너지. 근데 그 음식은 이 녹색 생물이 태양에서부터 자유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형식으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줘서 생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체가 함께 있지 않으면은 각자 뿔뿔이는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하나가, 요 빨간게 이거 하나하나가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죠. 기본 단위가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의 기본 단위. 그 전체, 여기서 빨갛게 했죠. 이 전체가 있어야만 존재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현 이 순간에서라도 파란 선 안에 들어가. 이것들이 전부가 함께 해야만 이것들이 존재하지. 그것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체 소모적 기능도 할 수 없고, 생존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하나의 생물들을 생명의 단위라고 봤는데, 잘못 본 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전체를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 온 생명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였죠. 온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온 생명 단위로 존재하는 거지. 온 생명이 못 되는 생명은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생명의 본성은 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 온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생명 개념이 뭐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게 사실은 생명이 뭐냐 하는 문제가 이 백과사전에 보면 여섯 가지 정의가 있는데 브리타니카에. 뿔뿔이 다른 답을 해요. 근데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온 생명이 돼야 생명이 된다는 걸 모르고 하나하나의 낯생명을 보고 이게 뭐냐 하고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온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하나가 다 낯생명이 되는데 자기 주변에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이 같이 있어야 이것도 생존한다. 그래서 이걸 보생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온 생명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생명, 일종의 자체 종교적 구성질서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여기 안에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돼. 이거 하나라는 의미는 서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체가 그 안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과 관련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존 유지의 관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저절로 쉽게 맺어지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와 내부, 그래서 그 외부의 상황, 외적 상황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서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정보가 오고, 그리고 외부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나 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외부가 어떻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DNA부터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첫 출발은 뭐냐? 엄마 젖을 빨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알미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밖에 정보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생존이 된다. 그래서, 이 온 생명 안에 있는 나 생명은 필연적으로 직적인 존재가 아니면 생존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미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체적 양상이 생긴다. 일단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존재가 이게 우연히 아까 얘기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연히 생겨났는데, 또 이번에 이거 자체가 자기가 나라고 그냥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논란. 거기서 이 주체가 나타나요. 이것의 생명의 가장 큰 신비다. 주체의 발견,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빨리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체로서의 나, 물론 있죠. 그러나, 내 생명은 근본적으로 온 생명이기 때문에, 온 생명이 더 큰 나가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복합질서 차별자의 주체적 양상을 지칭하는 것이 삶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주체로서의 자신을 지칭한 거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띠의 외면과 내면에 해당한다. 나와 내 몸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정한 내 몸이 뭐냐? 나 생명도 내 몸이지만 온 생명도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크게 나, 작은 나, 개체로서의 나와 온 생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인칭 복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인류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온 생명 안에 또 나에 가까운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자기 주체로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옛날에는 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되게 그래요. 어릴 때는 우선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보았지만, 조금 지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알게 되면은 온 생명 전체가 나다. 그래서 큰 온 우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중시하는 분들 있죠. 사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는 애국자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군자라고 불렀고, 이거 전체가 나다. 이 나머지 이거는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이걸 중시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성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 세 가지 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로 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무리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죠. 즉 최소한도 자기를 유지해야 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셋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 주체 문명을 만들고 인지, 여기서 이 자연의 기본 논리를 우리가 다시 하면 이제 메비우스띠가 연결이 되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그걸 연결하는 여기서 그 가장 기본적인 요것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양자역학이라고 했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지성이 구현해낸 가장 심오하면서 가장 놀라운 설명력과 활용력을 지닌 학문이에요. 금년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다고 해서 노벨상 받았지만은 이것은 그 자체도 이론이 심오할 뿐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20세기, 21세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바탕이 90%는 양자역학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게일만이라는 대표적인 20세기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줄은 아는 무척 신비롭고 당혹스러운 학문이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한 60년간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론을 하나 얻었어요.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부제가 양자역학이 물러온 전조적 혁명이라는 책. 여기 지금 10월로 됐죠. 지금 인쇄 중인데 원래 제대로 했으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이 인쇄소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작업이 늦어져서 11월 달에 나오게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양자역학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매부스끼를 연결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매부스끼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우주가 인간을 창출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창출된 인간이 그 우주와 인간을 자신에게 담아내는 신비한 수단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인간이 곧 우주의 일부분이므로 이것은 곧 우주의 신비한 우주 자신의 신비한 자기 이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매부스끼를 완성한다면 이것은 인간과 우주 전체 사이의 새로운 내적 연관 곧 새로운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셈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온 생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우주적 존재로 부상하는 결과가 되겠다 뭐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뭐 거의 벌써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 그리고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기로 하죠. 뭐 이상 제 준비한 말씀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제가 생각해온 온전한 알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본 건데 이 온전한 알림은 지금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알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알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그것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 저 자신이 생각해 온 온전한 삶인데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계신 것과 또 막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러면 정말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나한테 확신을 주는 온전한 삶이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서 결국 온전한 삶이 온전할수록 자기 삶도 온전한 이런 길로 나가도록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